보지 마라. 안녕하세요, 라이더 형제 여러분. 그리고 제 영상을 언제나 항상 즐겁게 봐주시는 비라이더 형제 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학동 후레입니다. 우국백과가 익어가는 이 가을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즐거운 곳, 그런 곳을 소개시켜드리려고 오늘도 한바리하러 나섰습니다. 전라북도에는 굉장히 여러 곳에 유명한 드라마 또는 영화 촬영지들이 있어요. 최근에 좀 감명 깊게 본 드라마가 뭔가 이렇게 꼽으면은 저는 단연 미스터 션샤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미스터 션샤인의 촬영지 그 중에 한 곳을 오늘 가볼까 하는데요. 삼학동 후랭이가 오늘 찾아갈 곳은 전라북도 남원에 위치하고 있는 서도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나무밭이 아름다운 최종병기 화로 촬영지였던 익산 구룡마을 이후로 두 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전라북도에 아름다운 드라마 또는 영화 촬영지가 있는 곳을 소개시켜드리는 것은 이번이 딱 두 번째인 것 같은데, 이 서도역 같은 경우는 사진 찍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가는 굉장히 아름다운 역입니다. 이곳은 김제시 청하면입니다. 그 맛있는 그 청하 아니고요. 이름은 똑같습니다. 청하면입니다. 근래에는 그 군산에 계시는 저희 형제님들하고 같이 많이 타는 라이딩을 했는데요.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뭐 장단점이라기보다도 조금 더 좋고 조금 덜 좋고 뭐 이런 차이도 아니고. 이 뭔 개소리야? 아무튼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게 혼자 라이딩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자주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쉬는 곳, 그 다음에 찍고 싶은 곳, 여러 곳들을 내 맘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럿을 탈 때는 든든한 그런 즐거움이 있는 반면에 또 그런 어떤 촬영 포인트나 아니면은 제가 잠깐 찍고 싶을 때 그 여러 대를 동시에 세우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서도역을 예쁘게 담아드리고 싶고, 그래서 혼자 이렇게 떠나보는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꽃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김제에 오시면은 여기 보면 이정표 청운사 이렇게 써있죠. 청운사 왼쪽으로 하면 하소 백년지 1.5km 이렇게 써있죠. 저쪽으로 가면 그 청운사란 절이 나오는데 여러가지 연꽃들이 있는데 굉장히 아름답고 소담스럽게 그렇게 자생하고 있어요. 이제 가꾸는 거겠죠, 절에서. 근데 너무 예뻐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사진 찍으러 몇 번 갔었고 라이딩도 몇 번 했습니다. 저기도 연꽃이 활짝 필 시기가 되면은 꼭 방문해보시면 좋을 그런 코스입니다. 제가 요 근래는 이 캠핑보다 이 라이딩을 더 많이 즐기고 있잖아요. 이 계절이 너무 아까워요, 솔직히. 캠핑하시는 분들,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계절이 너무 좋겠지만 저도 물론 좋습니다. 캠핑할 때 이 계절이 얼마나 좋을까 생각 많이 했는데, 이 바이크 라이딩이라는 게 이 탈 수 있는 최고의 계절이 있어요. 그 계절 중에 지금이 가장 완벽한 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절을 놓치게 되면 이제 추워지잖아요, 날씨가. 그렇게 추워지게 되면은 바이크 라이딩 하는 횟수들이 점점 줄게 되거든요, 대부분의 라이더들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열선 장비를 착용하고 겨울에도 라이딩을 하는데, 아무래도 차박을 요 근래 저도 즐기고 있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지거나 이제 겨울이 돌아오면은 가급적이면은 라이딩도 가끔 하겠지만 그래도 차박을 즐기는 그런 캠핑하는 영상을 많이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코스모스 길을 쭉 시원하게 달리면은 이제 진짜 가을이구나, 그게 몸으로 쫙 느껴져요. 와, 이 길 예쁘다. 생각보다 예쁜 것 같아요, 이 길. 여기는 콩밭이네요, 콩밭. 마음이 콩밭에 있다고 할 때 그 콩밭. 여기는 논이 아니고 밭입니다, 콩밭. 와, 엄청 넓다. 자, 군산에서 여기가 구절제라고, 여기서 잠깐 좀 쉬어야겠어요. 여기가 이 구절제 와인딩 코스예요. 예전에 맵 영상에 제가 한 번인가 올렸던 것 같은데 조회수가 별로 안 나서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구불구불하게 굉장히 아름다운 그 길입니다. 이쪽으로 저기 이정표에 써 있는 것처럼 이쪽으로 쭉 가게 되면 강진면, 임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쉴 만큼 쉬었으니까 다시 한번 출발해 볼까요? 자, 가보자. 가자. 여기 난리 났네, 난리 났어. 그냥 길에 이렇게 자생하고 있는 꽃인데, 와, 가을은 가을이네. 어찌 다들 아시고 이렇게 다 오셨대. 살짝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차피 차 막히는데. 와, 사진 촬영하기 진짜 좋다. 이거 구절초 아니고 코스모스 같은데요? 보니까. 구절초 아니에요. 구절초는 흰색이야, 흰색. 완전 순백색이 구절초예요.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구절초가 이게 구절초예요, 지금. 액션캠에 잘 담길까 모르겠다. 이게 구절초. 그리고 저기 색깔은 코스모스. 이파리가 완전 틀리죠. 저거는 넓게 우리 알고 있는 코스모스. 이거는 구절초. 멋있다. 들어가고 싶은데 귀찮네요. 저쪽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귀찮아.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 넓은 거 한번 보여드리고. 오! 멋있다. 안구정화의 시간이네. 진짜 안구정화. 일부러 이쪽을 경유지로 제가 왔거든요. 이쪽으로 오기 잘했네요. 너무 예뻐요. 안구정화 되시나요? 이제 벌써 나무들이 이렇게 불긋불긋하게 물들고 있네요. 벌써 저쪽 강원도 쪽부터 이렇게 시작됐을 거예요. 이미 단풍이 확실히 산악 지역으로 가니까 이런 높은 다리들이 많이 나오네. 어우, 시원해. 오늘은 터널 안이 추운 게 아니고 시원하네. 오, 시원해. 자, 여기 남원에 다 왔습니다. 왼쪽으로 하면 삼해, 오른쪽으로 하면 서도, 혼불문학관이 있는 곳입니다. 이쪽이 서도역도 있고, 혼불문학관도 있고, 이쪽에 있습니다. 서도역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일제 강점기 때 있던 역을 지금 지붕은 이게 복구를 한 거래요. 이렇게 이쪽에 포철로가 있어서 이렇게 걷기도 정말 좋고 되게 상쾌하네요, 이쪽이. 옛날에는 여기가 기차가 다녔던 그런 철로였잖아요. 이제 이설비 되고, 지금 현재 신역도 기차가 아마 멈추지 않는 무정차역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지나가버리는 그런 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쓸쓸하네요. 굉장히 멀리까지 걸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옛날 건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한번 가볼까요? 좀 전에 봤던 데는 그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그 동네가 기다렸던 그 오지마라. 제가 인터뷰에서 오지마라 하면서 팔을 쫙 뺐다가 넣는 그 장면을 찍었던 아까 그 포인트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또 가면은 아주 오래된 건물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제 강점기 때 있었던 그런 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그런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잘 꾸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가족들끼리 이렇게 나들이나 산책하기도 굉장히 좋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지금 바닥을 이렇게 뭐를 에폭시 따르신 것 같아요. 양생 중이라고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카메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전형적인 일본의 적산가옥 형태잖아요. 나무를 이렇게 덮여가지고 올리는. 저희가 사는 군산에 가면은 이런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는 복원되고 일부는 그걸 그대로 쓴 것 같아요. 보면은 이런 침묵 같은 거, 이게 침묵이라고 해서 레일에 받쳤던 나무들 그대로 있잖아요. 정말 오래된 나무 같고 지금 기와는 새로 올린 것 같고 이 나무는 그대로 살려서 가져온 것 같아요. 딱 봐도 이게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느껴져요. 아무래도 위에까지 목조였었는데 그거를 살릴 수는 없었겠죠. 일제강점기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보존될 수가 없기 때문에 목조 건물이 아무래도 기와는 이렇게 현대 와서 올려주고 아무래도 보존을 시켜놓은 것 같습니다. 서도 황야권 이렇게 좀 상호를 써있는데 저런 거는 대부분 그래도 촬영을 위해서 이렇게 보존을 하는 겁니다. 아, 걸어다니면서 소식도 취하고 서도역에서 구경 잘 하고 이제 점심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배고프네요. 저희 형제 군산에 사시는 형제님께서 추천해 주신 남원의 고기가 맛있대요. 도토리묵이랑 추어탕 같이 먹어야 해. 먹방 한번 찍어야 되겠네. 저희 새집 추어탕 쪽으로 이동하는데 한 여기서 한 30분 정도 내비게이션에 나오네요. 서도역이 남원 끝허리 쪽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원 메인 스트리트 쪽으로 들어가는 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밥 먹으러 가자.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남원입니다. 유후. 이쪽으로 직진하면 광안루 나와요. 남원 광안루. 광안루입니다. 광안루도 안 가보신 분 있으면 한번 가보셔도 예, 괜찮습니다. 산책하기 정말 좋습니다. 자, 새집 추어탕집에 도착했습니다. 바이크 그냥 여기다 대야 되겠다.
아, 진짜 소문대로 맛있네요. 도토리묵도 굉장히 맛있고 추어탕도 칼칼하니 진짜 먹을만 했어요. 남원 오시면은 여기 새집 추어탕 추천드립니다. 뭐 협찬 일도 없이 내던지고 내가 먹었지만 맛있으니까 소개시켜드리는 거예요. 소개시켜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밥도 잘 먹었고 했으니까 군산 쪽으로 복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2시간 넘게 걸리죠? 군산까지? 네, 한번 안전하게 잘 복귀라이딩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늘도 지금 약간 꾸물꾸물하죠. 이게 언제 비가 쏟아져도 이상하지 않을 날씨예요. 지금 하늘 보니까 심상치 않아요. 빨리 이 지역을 통과하겠습니다. 이 길은 항상 다닐 때마다 적응이 안 돼요. 꼭 내가 진짜 고속도로에 들은 느낌. 진짜 고속도로 들은 느낌이 물씬 나가지고 아유 흠칫흠칫합니다. 여기는 여기에서 이제 빠져나가면은 이제 전주 월드컵 경기장 나오고 군산 쪽으로 빠지는 길이 나옵니다. 실제로 고속도로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여기는 네, 간접 체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간접 체험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고속도로가 어떤 느낌이다. 제가 스밥을 타보니까 지금 연료 체크불에 들어왔잖아요. 이게 90km? 그 다음에 이 연료 칸으로는 두 칸 정도 남았을 때 이게 불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 82km를 더 탈 수 있다고 지금 써있기 때문에 제가 요 근래는 거의 고급류만 넣거든요. 그래서 일반 주유소에는 쉽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게 바로 옆에 고급류 매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듣고 있는데 82km면은 군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기름 안 넣고 군산까지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이제 군산에 다 도착했습니다. 이게 군산시 대야면인데요. 이곳이 대야장이라고 해서 그 장이 있잖아요. 재래시장. 그 장이 열리는 그 우리나라에 정말 몇 이제 안 남은 굉장히 큰 장이에요. 꽤 볼만한 시장입니다. 한 번쯤 대야장 5일장이니까요. 맞춰서 한번 오시면은 이렇게 구경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안 되겠다. 로우라고 써있네. 넣어야 되겠네. 주유소 보이는 데에서. 아이고. 로우라고 완전 써버리는구나, 여기다가. 가다가 이제 쓰면은 이제 난리나, 난리. 기름 넣어야 되겠네요. 아무 데나. 여기서 밥 줘야 되겠네. 더 갔다가 쓰면 큰일 나왔어.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자, 이제 저희 집에 다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차를 가지고 가게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날씨가 갑자기 좀 안 좋아져서 바이크를 가지고 집 가게로 가면은 왠지 비를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지금 들어가서 차를 가지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전라북도의 아름다운 길 그리고 아름다운 곳으로 저와 같이 떠나듯이 달려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다음 영상도 저랑 함께 하실 거죠? 네, 또 즐거운 곳, 또 아름다운 곳 찾아서 제가 한번 또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즐거웠고요. 저는 지금까지 사막동 호랭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